이제 뭐그 강의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기왕 강의하는 거는 강의하는 동안 녹화해 두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교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업을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스튜디오라는 거를 쓴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 뒤에다가 우리가 그 배경을 이제 뭐 다른 걸 바꾸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실링이나 바닥이나 뭐 바닥도 뭐 이렇게 이런 거로도 바꿀 수 있고 또그 색깔도 조금 변화도 시켜서 이 스타일을 바로바로 바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느낌을 좀 다르게 하겠다면은 여기다 이런 그림만 바꾸면은 이게 다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이제 비대면 시대면은 뒤에다가 뭐 저런 게 있다. 지금 보여드린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무한대의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데 저런 방 스타일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의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은 들어올 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포인터만 가지고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걸 보고 수업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는 장면을 선생님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보고 수업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를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 파워포인트 장면들을 이제 내가 뭐 다음 장이라고 누르면 다음 장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칠판, 전자칠판의 교실 방식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용돼야 되는 장면 방식이냐. 지금 새 천년, 예? 밀레니움에는 4G, 5G 됐는데 그런 시대에 저걸 쓸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좀 멋있게 안 나오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아인슈타인 때부터 이 칠판이 개발된 지 오래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세브란스 들어올 때 시작된 거예요. 이 칠판이 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실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거를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잠깐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칠판 없던 게뭐 성경 역사 5800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없다가 185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US 아미에서 칠판이 나와서 초크 분필이 나온 거예요. 미국 육군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튠스 U 그 애플사 유튜브에서 하는 거 이것이 무크라는 이름으로 각 대학교에서 있었던 강의도 올라온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던 시대에서 교실이 이제 이 교실에 가야만 강의를 듣던 시대에서 교실 안 가도 무크를 어느 정도 볼수 있다. 물론 뭐 교실만큼은 안 됐죠, 그때는. 교실 촬영했으니까. 그러다가 이그 줌이 나오고 미트가 나오는 이 5G 시대, 4G, 5G가 2020년부터 대중화되면서 원격이라는 실시간 원격 개념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데서 그 소위 그 화면 공유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 선생님 볼 때는 얼굴, 칠판 볼 때는 화면 공유 이런 방식 좀 불편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아이스튜디오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여기 줌과 연결을 시켜 지금 저기 줌이 나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모든 사람이 저걸 보고 있으니까 여기 대면으로 오신 분도 이걸 보고 있고 비대면으로 보고 있는 분도 저걸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화면에 약간 이제 우리 저기 여기가 여기 나오니까 이런 거 이제 간단히 여기서 이렇게 좀 잘라줘서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실에 가야만 되는, 하버드에 가야만 되는 이런 블랙보드 클래스에 유학을 가야 되는 시대에서 야, 상당량은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한때 굉장한 디스커션이 됐어. 무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선생님을 못 만나는 거니까 그 만나고 하는 것에 이제 이 줌이 나오고 시작했고 지금 아이스튜디오의 의미는 그 줌을 통해서 교실보다 더 나은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거를 과거에는 이 방송국에 많이 썼어요. 뭐 MBC도 썼고 어디서 다 썼죠. 이 아이스튜디오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교실이다. 이 아이스튜디오가 교실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교실로 와 이렇게 했잖아요. 커피숍에는 잘안 가잖아요. 커피숍 미팅하는 거고 교실은 칠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줌으로 하면은 미팅이 되는 거예요. 줌에 들어와 그러면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누가 화면 공유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커피숍 미팅이라고 보면 아이스튜디오 강의를 하는 순간 전부 이 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피지컬한 교실에서 가상 교실로 와서 클라우드 스페이스로 갈 때는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특허를 내고 있는 가상 교실 강의 장치예요. 여기 오면 선생님이 칠판으로 가면 칠판이 커지는 거고, 선생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선생님이 커지는 거. 이 지금 제가 작동 하나도 안 누르잖아요. 여기 이거 하나로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로만 마치 교실에 와서 선생님 포인터 주고서 강의하라는 것처럼 만든 장치. 그게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방식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레코딩 스튜디오였고 뭐 교사 수련 센터다 스튜디오를 꾸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온라인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이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공간의 교실이 돼서 비록 교실 안에서 하더라도 가상 공간의 교실이 만들어진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니터, 카메라, 책상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동안에 그 아이스튜디오의 이제 첫 번째 제가 챌린지를 했던 건 뭐였냐면 이 안에 그이 이쪽에서 하는 수업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낸 거 하고 내가 아이스튜디오 방식 다른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할 수는 있으니까 카메라 스위칭하면서 막 보내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튜디오로 그냥 아무나 쓸수 있는 단순한 버튼에서 이렇게 보냈을 때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 교실에 있는 학생하고 내기를 하면 누가 더 수업이 잘될 것이냐 그거예요. 그게 챌린지예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학생이 아이스튜디오로 보낸 강의가 더 수업이 잘 된다. 그러면은 밀레니엄 레볼루션 2021년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격집 하버드, MIT, 유학 안 가도 수업은 된다 그거예요. 물론 다른 건안 되죠. 문화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된다면 텔레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소위 그 원격 실시간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그이 하이브리드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걸 여기다 강의를 해보자. 선생님이 이걸로 강의.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거 보고 있지, 저 봤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이 강의실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 그거예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아지게 된다면 여기 강의실과 여기 강의실과 또 다른 강의실들이 다한 강의실로 클라우드 실제 오프라인 클래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지금 이 네트워크로 다 되고 안온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교실에 와서 이걸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더큰 거예요. 눈앞에 30cm 되는 데서 보고 있으니까 저기다 보는 건 나을 거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 오면은 질문 대답 토의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여기는 너무 많이 올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수백 개 교실이 있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교실을 이제 제가 이번에 저 김해 어느 초등학교 미래교실 프로젝트를 따신 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스크린을 하나가 아니라 여섯 개를 달아요. 거기에는 큼지막하게 무슨 교실 무슨 교실 나와 애들이 볼때 다섯 개 교실이면 다섯 개 교실 같이 있게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는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교실이든지 떨어져 있는 교실에는 요새는 테레비 아니면 프로젝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모트 텔레클래스를 구현하겠다. 그걸 수업하는 선생님이 정말로 이렇게 멋지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시험하겠다는 게제 이번 달 챌린지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 교실이 되면 이 하이브리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되는 소위 하이브리드 VR 교실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이스 클래스는 뭐냐면 이거는 와서 강의하는데 배울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이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다음 장 더블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울 필요 없다. 그냥 교실에 오면 수업할 때 선생님이 뭐 프로젝터 켜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오면 수업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아까처럼 교실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만 세팅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매번 바꾸는 것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학생들 쳐다보고 얘기를 해요. 저기 이제 학생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학생들한테 거기 있는 학생들 있잖아. 이쪽에서 저이 학생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했다 친구. 그 저기 보잖아요. 이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때제 눈이 학생들을 쳐다보게 되면 이 눈이 전이 화면에서는 눈이 전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 동시에 눈 맞춤이 되는 거예요. 이 교실에서 수업에 동시 눈 맞추는 무지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거를 만들어냈다. 동시 눈 맞춤이 되는 기술. 이거 만들면 야, 그건 신 아니면 안 돼. 우리는 VR 도메인에서 그게 가능하게 된다.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도 자기한테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아닌 사람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교수 강의를 다 자동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서 하는 강의 장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반 강의실에서 듣는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디스트랙트 된 강의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볼야 칠판 볼야를 30명의 학생들이 각자 자기 브레인에서 스위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땐 선생님 봐야 되고 저렇게 할땐 칠판 봐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 제스처하고 모션으로 해요. 자 이렇게 포인터로 저렇게 하면 다 저기 봐요. 근데 다시 그걸 자기 얼굴로 가져오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또 여기서 막 여기 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30명이 각자 하고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교실 방식이 여기서 되던 거를 이제 이런 그걸 설치하려니까 이렇게 모니터도 달아야 되고 높낮이 때는 섰을 때는 좀 높이도 올라가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SI 작업이라는 거를 다 일원화시키자. 이 장치에 의해서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교탁용으로 또 회의실용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다 IC가 들어가고 카메라 장치가 다 들어가고 해서 결선이 컴팩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데 이제 지금 양산하는 건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책상도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첫 제품을 넣었어요. 카이스트 교수학습지원 세트에 넣었는데 스튜디오들이 다몇 개씩 있어요. 뭐 칠판도 있고 전자칠판도 있고 찍는 게 많이 있어. 근데 이거 하나 탁 넣으면은 여기에는 학생들이 나오고 여기에는 유튜브 방송이 나오고 여기에는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여기다 다시 소프트웨어 뭐 가르칠 사람도 여기다 얹어서 가르치면 이게 다 스크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교실 수업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튜디오라는 시스템을 넣게 되면 교실이나 회의실이나 사무실이나 강당이 전부 다른 클라우드 스마트 세상과 연결되는 스마트 클라우드 텔레프리젠테이션 공간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지 않아도 되는 거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올해는 어떻게 가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이 아이 스튜디오 미팅, 이 줌을 쓰니까 이제 한계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를 써서 가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비디오로 다 같이 보는 것보다 비디오 그냥 여기서 저는 이렇게 찍으면 이제 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말은 다 녹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짧게 자 아이스튜디오가 왜 원격 수업이 됩니까? 이번 그 비디오에서 얘기한 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두 개 다는데 그거는 아무나 상식적으로 퀴즈 내기 1, 사지 선다 내기 이렇게 누르면은 그 쳐놓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LMS로 이거를 만들어서 애들이 교실에 오면 라이브 강의는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 하는 건데 문제 푸는 사람은 5분 전에 나가서 놀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수업을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무들로 오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보면서 자기가 공부를 혼자 하는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어서 약간의 게임식으로 빨리 푸는 사람, 늦게 푸는 사람을 만들어서 끝나면 이제 선생님 다 보니까 누가 틀리고 맞은 거 나오니까 서머리 하는 강의만 한번 해주고 가면 된다. 이 강의 장치는 교실에서 꼭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교실 문화를 인디펜던트 스터디 룸으로 만들게 되면 교실 시간, 학교 아침에 9시에 가서 오후 2시, 4시까지 하는 시간은 도서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공부를 더 하지 말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그러잖아요. PBL 방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나는 아트를 하고 싶다. 나는 예술을 하고 싶다. 그거 해서 그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의 그걸로 저희는 지금 이 방식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무크는 노 인터랙티브였잖아요. 이게 온택 무크로 바꾸고 인터랙티브 무크가 될수 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LMS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클라우드 교실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하는 우리가 무드를 쓰는 건 모두가 쉐어할 수 있어요. 무드는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오픈 소스웨어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선생님의 목표는 내 강의를 듣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학생이 공부하는 게 목표니까 MIT 걸 듣든 카이스트 걸 듣든 뭐 목포대학교를 듣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클라우드 교실을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무지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 온 거죠. 이제 끝날 때는 이렇게 음악도 좀 틀어서 좀 멋지게 이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매우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는 거죠.